여러분 안녕하세요. 벅타 벅타. 자, 오늘은요 1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한달 어떠셨나요? 2021년을 시작하고 첫 번째 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뭐 만족스럽지 못하셨나요? 아니면 매우 좋은 한 달을 1월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좋으면 좋은 대로 그리고 뭐 나쁘면 나쁜 대로 우리에겐 아직도 11달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 1월의 마지막 주 정리 잘 해드릴 테니까요. 좋은 기운 많이 많이 가져가시고 자, 분명히 여러분들은 행복해지실 거고 잘 되실 겁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 자,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 주간 운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자,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자, 선택해 주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잠시만요. 복타, 복타! 자, 1월의 마지막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기 보시면 태양이 있고요. 자, 어리석음이라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요 해바라기도 역시 태양과 같은 의미예요. 이 달의 타로는요, 앨리스가 우물 안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뭐 혼란스럽다, 걱정된다 그런 걸 암시하는 타로인데요. 자, 이번 한 주는요, 그 무엇보다 변화가 많은 한 주고요. 만약에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무조건 합격이고요. 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 깨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요 타로가 한 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고 불안해하시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태양이 두 개나 들어와 있지만 불안과 고민, 걱정,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럴 때는요,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어지간하면 적극적인 행동을 하셔야 되고, 좀 귀찮다. 그래도 남들이 부르면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결정 내리실 때, 좀 다음 달부터 할까? 이런 거 미루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하셔야 됩니다. 자, 가면을 손에 든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시뻘건 돌덩이를 또 손에 든 사내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변화라는 건좀 찝찝하죠?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번 한 주가 편할 텐데, 뭔가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은 앞을 모르기 때문에 뭐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불안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야, 월요일부터 무조건 변화하셔야 되고요. 새로운 거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동수 꾀하고 계셨다면 이번 한 주에 자, 이동하시는 거고요. 시험운 굉장히 좋고 또 시험 발표운이 좋고요. 황금 뭐 돈이 들어온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기 이렇게 금전적인 이익을 상징하는 태양이 있지만 요 해바라기와 같이 나왔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를 지배하는 건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금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여러분 아시죠? 일이 잘 되고 한마디로 상승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래서 시험부터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이동수 굉장히 좋고 뭐 투자하신다거나 무조건 좀 과감하게 움직이시고 하고 싶은 거다 하시고 결정 내리시고 변화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요. 직장 생활 하신다면은 좀 프로젝트 큰 거는 맡으실 텐데, 그거 한번 맡아보세요.
지금까지 좀 피하고 계셨다면 2021년 들어서 그거 딱 잡으시면은 1월 뭐 마무리가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상반기는 이걸로 굉장히 인정받으실 거고요. 단언컨대 여러분들께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 그리고 인정을 받을 기회가 들어온 겁니다. 이때 놓치지 마시고요. 먼저 손 번쩍 드시고 내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굽히지 마시고 자기 주장대로 밀고 나가시고요. 자, 요럴 때는 미뤄왔던 일을 할 때는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새로운 게 많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한달 키워드는 무조건 변화에 맞추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애 쪽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요. 메리 순이라는 요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자, 태양과 태양, 이건 뭐 행운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새롭게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누페도 들어올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다면, 연애를 지금 하지 않고 계신다면은, 자, 누페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연락운입니다. 이렇게 행운이 들어있고, 자, 새롭게 깨어나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고민하고 있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그게 더 나한테 안전하고 편한 길이 아닐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던 그런 사람들, 과거의 인연들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 온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제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그 사람한테 오는 연락, 편하게,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만 일단은 받고 연락 이어가고 그리고 넘어가세요. 이게 연애 쪽으로 풀어가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급할 수가 있어요. 태양은 좀 강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자의 눈 앞에 이렇게 별이 반짝여요. 희망과 기회의 별이 반짝인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기다렸던 연락, 그래서 감정 표현이 너무 빠를 수 있어요. 자, 이번 타이밍에는 연락이 왔다, 그리고 연락이 다시 시작됐다 정도로만 그 무엇보다 속도 조절해 주셔야 될 이번 한 주고, 자, 연애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비즈니스적으로는, 자, 최고예요. 승진운, 합격, 이동, 자, 태양이 두 개나 들어있고, 새롭게 깨어난다는 의미까지 다 적절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놓치시면 아깝습니다. 다만, 여기, 나무 보이시죠? 에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뭐,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안과 고민, 다 떨쳐내시고요. 이번 한 주는 변화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해답부터 가볼게요. 잠시만요. 아, 잘안 펴지네요. 자, 또 뭐가 나오려고 이러는지 잠시만요. 자, 그것은 당신의 능력 바뀌다. 그것은 당신의 능력 바뀌다. 자,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걱정스러웠던 일을 이제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그럴 기회가 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타로는 항상 같이 의미가 해석되는 겁니다. 태양이 이렇게 들어 있다는 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선택과 결정, 그리고 앞으로 치고 나가실 때입니다. 잠시만요. 자, 내 사랑의 답은? 자, 가벼운 만남이란 없다. 그죠? 뭔가 또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아셨죠? 이번 한주 여러분들은 키워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머물지 마시고요. 한 자리에. 좀 움츠러드셨다면, 자, 이제는 움직이시고 적극적으로 시작하실 때입니다. 요거 볼까요? 전차예요. 예.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전차입니다. 자, 밀어붙이시고요. 예. 가세요, 한번. 잘 되실 겁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1월의 마지막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오픈해 볼까요?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게 여기 이렇게 황금의 타로가 두 개나 나와줬다는 거고요.
자, 이거는 목적 달성을 상징하니까 돈이 들어올 거고요. 자, 이거는 자만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주말에는 좀 자중하셔야 돼요. 저는 집에 계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약속하시고 외출하시는 것보다는 이번 주말에는 그냥 좀푹 쉬시는 게 좋아요. 자, 왜냐면요. 돈이 들어오고 자신감이 넘치니까 이번 주말에 외출하셔서 의외의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주의사항 딱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주한 주의 운세는요. 자, 연애는 불리입니다. 헤어진가 뭐 그런 키워드가 자, 나와줬어요. 그리고 자, 외로워요. 동전 구멍으로 앨리스의 뒷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는 굉장히 좋지만 연애는 조금 하락세를 보일 거예요. 남친이 있으신가요? 연애가 좀잘안 되실 거예요. 자, 요럴 때는 만남을 줄이시고요. 연락도 그렇게 자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상대방의 별것도 아닌 얘기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비수처럼 날아 꽂힐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크게, 요럴 때는 부딪히시지 않는 게 좋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 사람한테도 좀 시간이 필요한 거고, 여러분, 막 들떠서 일이 잘 되니까, 뭐, 연애도 잘 되고, 뭐, 두루두루 다잘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연애 쪽에서 좀 막히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막무가내가 될수 있어요. 막무가내도 밀어붙이고, 왜내 얘기를 안 들어? 막좀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자, 좀 워워 해주시고요. 자, 괜찮아요. 자, 플레이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나 있습니다. 만족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세요. 돈 들어오시고 일잘 풀립니다. 자, 월요일 날 그리고 주말 이게 두 개가 시작이 좀 껄끄러우실 거고 주말이 또 괜히 사건 사고 휘말릴 수 있습니다. 월요일만 좀 살짝 넘어가세요.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들 좀 짜증나게 하셔도 자, 그거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의 타로 나왔고 염탐의 타로가 나왔습니다. 좀 아슬아슬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계약 받고 그런 일 있으시다면은 뭐 서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면서 처음엔 좀 꼬일 거예요. 씨, 왜 이러지? 다 하기로 다돼 있었던 약속이 좀 꼬이는 거죠. 근데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에는 무조건 예정돼 있었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계약적으로 굉장히 좋은 기운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좋은 기운이 있으니까 비즈니스 잘 풀어지실 거예요. 자, 염탐을 하는 마음이 있고요. 계약을 암시하는 요 타로가 있습니다. 자, 플레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상대방을 자극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될 일은 되어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여유. 예. 자, 그렇게 기다리시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번 한 주를 굉장히 자신감 넘치게 할 거고, 보람 있다, 나는 성취했다, 이루어냈다라고 자, 생각하게 하실 거예요. 자, 처음에는 좀 까탈스럽게 나올 거고, 그래서 아, 이거 안 되는 건가 보다 실망하실 거고, 야, 뭐 어쩔 수 없지라고 거의 반 포기 정도 되실 건데, 그게 잘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리고 이번 한 주에는 성취의 기운이 있다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연애나 대인관계는 조금 빨간불입니다. 예. 썸남이나 짝남을 기다리신다면은 그냥 기다리시는 상태로 계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지간하시면 먼저 연락하신다거나 그거는 조금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자, 상대방에게 확답을 요구한다거나 조금 집착? 뭐 그런 걸 흐를 수도 있어요. 연락 계속하고 그런 거.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대방도 물건이나 무생물이 아닙니다. 생각과 자기 생활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플레이입니다. 예. 더하기 빼기 하시면 이번 한주 여러분들은 90점 이상이에요. 자, 요소에 있는 스트레스와 실망 뭐 이런 거는 짜잘짜잘한 거니까 대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일이 잘 된다고 너무 다른 사람들까지 다그친다거나 그러시는 것도 안 되겠죠? 대인관계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바쁘고 막
마음이 급해요. 그렇다고 해서 옆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이 그 고춧가루 역할을 할수 있어요. 뭐그 정도는 뭐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능히 잘 피해갈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특히 연애 쪽에서는 이번 한 주만큼은 좀 연락을 좀 멀리하고 일단은 괜히 서로 부딪히는 게 의도치 않은 싸움이나 이런 걸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연락하시고 뭐 연인 사이시라면 남녀 연인 사이시라면 꼭 굳이 이번 한 주에 뭐 만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요런 축하는 뭐 다음 주로 넘기셔도 돼요. 자, 그리고 자, 엿보는 마음. 괜찮아요. 결과는 무조건 좋을 테니까 이런 엿보는 마음. 뭐 사람이 조금 뭐 곁눈질하게 된다고 할까요? 괜히 캐보게 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예, 솔직하게 감정 표현하시고, 예, 여유만 좀 가져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요. 자, 플레이의 타로가 있습니다. 예. 더하기 빼면 분명히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에게 영향가 있는 한 주실 거예요. 자, 대인관계 조금 빨간 불, 그리고 연인 사이나 뭐 남녀 사이 애정에서만큼은 그냥 좀 피해 가세요. 꼭 이번 한 주에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요. 내 사랑의 해답부터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자신감이, 그쵸. 최상의 묘향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예, 자신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자주 연락하고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러지 마시고, 예, 가볍게 연락되는 정도, 그리고 상대방, 뭐 재회를 기다리신다면 굳이 뭐 연락이나 뭐 소식이 없어도 이번 한주좀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연인 사이시라면 이번 주꼭 만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 역시 자신감입니다. 자,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자, 기회를 잡아라. 그죠? 자, 여러분 예정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다 이루어질 거예요. 자, 여유 가져주시고 기회를 예, 잡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그게 다 티가 나서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좀 쉽게 보고 얕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특히 계약이나 서류 관계 일이 좋으니까 자신감 또 가져주시고요. 자, 이타로입니다. 자, 무너지는 탑인데요. 겉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꼬였다. 아, 거의 반포기로 갈수 있겠지만 이번 한주 무조건 이루어지실 거라는 거. 자, 그거를 마음속에 딱 새기시고요. 자, 될 일이니까 예, 그거 자신감 가져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1월의 마지막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선택지. 자,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저는 이렇게 모두 타로를 오픈했고요. 자, 그렇다는 건 자, 여기 보시면 자, 수많은 손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휘어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 벽을 쳐서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넘어오시면 여기는 불손한 손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예, 타로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번 한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으셔야 되고요. 상대방의 하는 말을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자, 여러분 스스로가 마법사입니다. 여기 시뻘건 예, 태양이 떠 있고요. 손바닥을 또 활짝 펼치고 있고, 표독스러운 눈동자 보이시나요? 자, 요거는, 자,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져쳐도 될 만큼 잘할수 있는 분이시다.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자, 요거는 스트레스인데,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뜻합니다. 자, 비즈니스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 거고요. 그리고 그 태클은 하나같이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괜히 고민해보지도 않고, 어디서 주워들은 거,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예.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자신의 촉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돼 있고요. 자, 뭐 흔들리신다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예. 고민하시고 뭐 머뭇거리는 그 와중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마법사고 여기 보시면 귀의 타로가 있습니다. 고민과 갈등하지 마세요. 그냥 쓸데없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에 괜히 아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촉대로 가십시오. 촉대로. 그 촉대로 가시면 좋은 결과가 따라줄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뭐 노란 거안 보이죠? 황금이라든지 행운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자, 대인관계에서 귀인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것도 역시 없겠죠? 자, 이거는 한주 내내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나 이런 싸움이 여러분 외롭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지지자를 상징하는 나무도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풍성한 수확은 꼭 이번 한 주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께 지금 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남녀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타로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남자의 눈앞에 여기 이렇게 불꽃이, 예, 별이죠? 희망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거를 보시는 남성분들은 남성분대로 자, 비즈니스에 대한 기운이 강하신 거고요. 자, 그리고 여자분들이시라면은 여잔데도 불구하고 남성성을 상징하는 타로가 나와줬어요. 그 얘기는 남자와 여자의 장점을 모두 취하시게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충실하시고, 굉장히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빚을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이 올바르시고, 결정이 되셨고, 그 결정되신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괜히 불손한 손으로 상징되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서, 뭐, 그거 안 좋대. 그거 뭐,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나. 뭐, 이런 거 있죠? 절대로 귀담아 드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예, 귀담아 두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제 연애 쪽으로 좀 가볼게요. 비즈니스는 자, 여러분들의 결정 굽히지 마시고 자, 밀어붙이시면 되는 건데 자, 노력입니다, 노력. 자,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자, 패스하시고요. 여러분 촉대로 예, 움직이십시오. 촉대로. 그리고요. 남녀 지금 연애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예,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 그냥 뭐 쉽게 말씀드리면 월말이기 때문에 뭐두분다 바쁘시겠죠? 예. 연락 자주 하시고요. 자, 이럴 때일수록 예. 상대방을 좀 먼저 배려하시고 챙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예, 이번 한 주는 뭐 다툼이라든지 이런 거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시겠죠. 자, 그런 게 상대방한테 그대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노력이에요, 노력. 자기 감정 다스리는 거. 내가 조금 바쁘고 정신없고 그리고 좀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해서 그걸 상대방으로 향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 컨트롤 잘 해주시고요. 자, 이번 한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 아셨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그리고 촉대로 움직이셔야지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이러면 꼬여버립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지금 당장은 황금의 기운이 없다는 거. 돈이 들어온다거나 좀 월말이니까 좀 돈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그래도 살짝 미뤄지실 거라는 거. 하지만 자, 이번 한주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하시고 노력해 주시는 그 일에 대한 보답 나무죠? 자, 그거는 꼭
예, 따라올 거예요. 절대로, 절대로, 예,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촉대로 한번 가보세요.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여기 기회와 희망이라는 타로도 나와줬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비즈니스 굉장히 잘 되실 거고요. 자, 내 사랑의 답, 제가 말씀드렸죠? 노력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조금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그게 상대방에게 향하는 화살이 되면 안 되고요. 자, 요거부터 가볼게요. 내 사랑의 답입니다. 자, 일주일 기다려라. 그쵸? 좀 천천히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괜찮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여유, 여유. 자, 내 인생의 답입니다. 자,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라. 그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라. 이거 좀 고민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 그러니까 잘 가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는 건또더 힘들어집니다. 가려듣기가. 분명히 도움이 되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야, 상대방이 하는 말대로 따라하지 마시고요.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그러나 결정은 여러분의 촉대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보니까, 예. 아, 너무 엉뚱한 얘기는 아니네요. 좀 어느 정도는 여러분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네요. 자, 그럼 요 타로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입니다. 딱 시기 적절한 자, 그런 타로가 나와줬네요. 자, 상대방의 얘기를 너무 예, 무시할 것까지는 없고, 일단 참고는 좀 해주시고요. 허나, 결정은 무조건 여러분 촉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시해버리진 마세요. 그냥, 좀 약간 싫은 사람, 얄미운 사람이 하는 얘기도, 그 사람의 말은 맞을 거예요. 참고만 하십시오, 참고만. 예, 그대로 움직이실 건 없어요. 자, 응원 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1월의 마지막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가볼게요.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1월의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주간 운세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타로 오픈했고요. 제가 지금 딱 하는 말씀만 명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는 여러분 합격운 들어있고요. 그리고요, 계약 들어있습니다. 황금과 행운까지 들어있으니까 무조건 로또 하나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은요, 여기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고요. 자, 그냥 뭐 아무도 예,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해줄 거예요. 그건 애정 결핍이라고 볼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상대방의 인정을 바라시고요. 혼자 있기보다는 함께 있는 걸좀 누군가한테 좀 축하받고 그런 걸좀 바라실 텐데, 자,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혼자 예, 그냥 다 가져가셔야 될 황금이고 행운이에요. 자, 가만히 계셔도 일이 잘 풀어질 겁니다. 악마가 들어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 외로움에 조금 심하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의 그 애정을 갈구하는 그런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자, 비즈니스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풀어질 거고 계약 이루어질 거다. 자, 행동하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이번 주에 가장 큰 제가 주의사항이라면은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집중을 못 하세요. 그냥 하던 거 하시면 되는데 괜히 여기저기 좀 기웃거리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분명히 꼬입니다.
여러분들 뭐 짝남이나 썸남이 있으시다면 그 유지해요. 갑자기 들어오는 인연이라든지 사람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매혹이기 때문에요. 누군가 갑자기 갑툭튀 여러분들에게 톡 튀어나와서 마음을 좀 건드릴 텐데 그거는 지금 이번 주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못 하시고요. 좀 외로워요. 그런 마음 때문에 행여나 저는 좀 실수가 좀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주에 들어오는 누페는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유지해요. 크게 변화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타로입니다. 어머니의 타로.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두루두루 다 신경을 써요. 모두가 해피한 그런 건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이익을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뭐 축하받거나 그래야 될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온 그 이익을 또 한편으로는 상대방과 나눌, 뭐 여러 사람들과 나눠야 할꼭 그런 뭐 대의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는 그런 금전적인 이익이라든지, 자, 일이 잘 풀려요. 서류 관계 일, 계약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요. 그럼 다잘 되는 거예요. 자, 연애에서만큼은 뉴페 조심해요, 뉴페. 이 악마,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외롭기 때문에 괜히 끌어 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이번 주는 로또 하나 꼭 사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머니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냥 다 챙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십시오. 자, 이번 한 주만큼은 오지라퍼라고 하죠. 예, 여기저기 다 끼어드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할 일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지라퍼는 절대 되시면 안 되고. 자, 여기 가면을 들고 있는 여인이 나와줬습니다. 상대방한테 내 얘기, 속 얘기 꺼내지 마세요. 그게,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로 돌아옵니다. 절대 대인관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로 만난 사람은 딱 비즈니스까지예요. 자, 그리고 친구나 지인으로 만난 사람은 딱 친구나 지인까지입니다. 이번 주에 선을 넘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악마가 들어 있으니까 빨간불. 그것만 좀 조심하세요. 그러면 대인관계도 잘 풀어주실 겁니다. 자, 선을 넘지 말라는 거. 친구는 친구. 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그렇죠?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괜한 구설수에 오르내리시는 거. 자, 예방할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타로. 여러분을 먼저 챙기는 거지. 여러분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에 들어있는 황금의 기운, 일이 잘 풀리니까 주변 사람이 좀 많아질 텐데, 그거 다 두루두루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니고, 나를 먼저 일단 챙기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목요일 날쯤, 요때쯤 조심하세요. 악마라는 건 사실 조금 부담스러워요. 가만히 있어도 비껴갈 순 없습니다. 근데, 그 강도를 좀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행운이 들어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만 딱 생각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끌어들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속 얘기하지 마시고. 예. 자, 선을 넘지 마세요. 친구면 친구,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자, 그렇게 하시면 요건 좀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 예. 이번 한 주, 예, 목종도 보시면 되고 잘 피해 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제가 로또 사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행동력이니까 그렇다고 움츠러드시면 안 돼요. 요 악마 때문에 많이 만나시고 또 많이 움직이셔야지 요 적어도 한건 이상의 계약은 무조건 들어와 있다는 거. 자, 이 서류는 뭐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하시지 않고 답이 안 나옵니다. 아셨죠? 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 주는 예, 여러 가지로 귀찮아지고 좀 축축 처진다고 할까요? 자, 공부하시는 분들, 학생분들 그럴 수가 있는데 요럴 때또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좀 미리 남들보다 조금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니까 꾸준히 뭐 노력하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기회라고 생각해라. 그죠? 이거 기회입니다. 기회. 자, 그렇다는 건내 사랑의 답 한번 가볼게요. 제가 요 행운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기회인 거예요. 자, 내 사랑의 답 가보겠습니다. 뭐 계약도 들어 있고요. 비즈니스적으로는 기회입니다. 자, 식욕을 더 돋구어라. 식욕을 더 돋구어라. 이거는요. 예. 자, 절대 낯선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비즈니스적으로 엮여서 말을 해야 된다면은요, 그냥 꼭딱 깔끔하게 고 얘기만 하십시오. 자, 식욕을 더 돋구어라. 이거는요, 행동하기보다는 자, 그냥 외면을 좀 가꾸어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이상으로 나아가시면 안 되고 좀 가만히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꽃처럼 아름답게 계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냥 날아 들어오는 거지. 예. 여러분이 감정 표현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타로 가볼까요? 자, 태양입니다. 그죠?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인 것과 행운과 태양까지 다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번 한 주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행운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지, 나눠 가지실 필요는 꼭 없다는 거. 제가 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잘 되실 겁니다. 태양입니다. 예, 고춧가루, 뭐, 악마 있지만 괜찮아요. 대인관계니까 조금만 주의하시면 그것도 잘 지나갈 거고요. 자, 계약의 기운이 있습니다. 뭐,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파이팅입니다. 복타, 복타!